13번. 아, 저기. 그러면 대룡. 아, 용남초에서 왔어요? 네. 대룡? 네. 자, 준비됐어요? 네. 자, 43번 인피니티. 아, 작품 좀 설명부터 해.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먼지를 내뻗거나 아니면 뒤로 해서 먼지를 흡입할 수 있게 두 기능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요. 좀 더 추가적으로 뭐 보충 설명할 게 있어요? 여기서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인공지능이라서 몇 미터 앞에 있는 먼지를 스캔해서 여기 화면에 띄우고 스피커를 통해서 알려줘요. 몇 미터 앞에 먼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해서 알려줘요. 모니터? 네. 아, 핸드폰에서 갑자기 휴대폰. 네, 화면에 뜨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와요. 그럼 먼지 많은데 가서 이렇게 먼지를 네. 제거하시는 거예요? 네. 얘가 군인인데 뼈대로 급하게 만들었긴 했는데 좀 이게 이러면서 군인이 대표적이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 먼지를 찾으러 가면서 먼지를 군인이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군인 가족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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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알겠어. 네. 그래요. 다 설명됐으면 마무리해도 네.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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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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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